밥 먹을 때 개꿀. 자,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자, 피디님. 이제 물어보겠어. 나 잘 살아. 나 물질적으로 좀 살아.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만약에. 그럼 이제 어디에 사는지 이제 피디님이 결정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1번.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 저택. 아, 그냥 1번이야? 끝났어, 1번? 맞아요. 자, 끝났습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물가가 비싸요, 물가가. 그래서 이제 문명의 발상지가 다 어딥니까? 강이죠. 우리나라도 한강을 기점으로 해서 뭐야? 집값이 엄청 비쌉니다. 그러니까 나 잘 살아. 그럼 너 물 좀 있는 곳. 자, 이제 갑니다. 그 머릿속에 있어요. 나 잘 살아! 나 잘 살아! 나 잘 살아! 그쵸? 그 생각 하셔야 돼요. 자, 갑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어 단어 중에 well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 well. well. well이라는 영어 단어 우리나라 말로 뭐죠? 잘이죠.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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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얘가 우물이라는 뜻이 있어요. 우물. 우물. 우물가. 나 웰딩이야. 우물가 옆에서 잘 사는 거죠. 나 잘 살아. 그럼 물가에 사는 거야. 그 생각을 먼저 하는 거야. 됐습니까? 피디님 됐죠? 그럼 물과 관련된 건 다 잘 살아의 뉘앙스가 있는 거야. 자, 이쪽 갑니다. 자, 여러분. 여기 있는 단어는 번영하다라는 영어 단어예요. 번영한다는 걸 잘 산다는 거에 고급스러운 표현이죠. 그렇죠? 자, 어떤 단어가 있을까? 여기 볼까요? 강이라는 영어 단어 뭐가 있습니까? river. 알자가 빠진 거죠. 됐습니까? 강가. 자, 물이 흐르다라는 영어 단어 보이십니까? flow. 얘는 W잖아. 같은 거죠? W. 물이 흘러. 자, 여기 볼까요? 접두와 프라를 빼면 피디님. 스파를 즐긴대, 스파. 스파가 뭐죠? 물 마사지. 스파. 다 번영하답니다. Thrive, flourish, prosper. 번영하다. 자, 보세요. 꽃이란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문명이 꽃인데 꽃은 어디서 피죠? 물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이 물이 흐르다예요. 물이 흐르는 곳에 있는 게 꽃이에요. 꽃이 있다는 건 물이 있는 거죠. 자, 보세요. 근데 어디 언어 유의치입니다. 다 보세요. 얘하고 얘가 바꿉니다. 그 내가 부프가 바뀐다. 그 단어 수업 시간 나중에 하겠지만 얘 봐보세요. 이거 잠깐 설명할게요. 우리가 뭐라고 하죠? brother. 너무 쉽죠? 그런데 어려운 단어 들어갑니다. 얘가 형제, 으라는 뜻이에요. 그럼 봐봐. 부프가 바뀐 거죠? 사운드 변하면 IAO 바뀌고 H는 빠져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AL 형용사가 돼서 얘가 뭐야? 형제, 으라는 뜻이에요. 이게 바뀐 거예요. 부프가. 얘가 뭐 한다? 시작. 형제의. 형제의. 이렇게 바뀝니다. 그럼 이제 봐보세요.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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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봐보세요. 얘를 거꾸로 돌려놓은 게 얘죠. 돌려만 놓은 거야. 그래서 얘도 꽃. 꽃피다, 꽃피다, 꽃피다가 가능합니다. 자, S가 들어갔어. Blossom. Blossom 어디죠? 차태현의 소속사. 한때 송중기와 그 다음에 뭡니까? 박보검의 소속사였죠. 그들은 거기에서 꽃을 피웠어요. 그럼 Blossom은요. 만개하다. 활짝 꽃피다. 강조죠. 강조. 완전 강조. 그러면 얘네들이 다 무슨 뜻이 있어요? 꽃, 꽃피다, 꽃피다 하고 의역적 개념으로 뭐가 있습니까? 하나, 둘, 셋. 번영하다가 가능합니다. 꽃 피웠어. 번영했어. 물을 흐르는 곳에 뭐가? 꽃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번영하다는 건 물이 있어요. 물이 있어야지 번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홍천에는 홍천강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는 한강이 있습니다. 부산에도 강이 있죠. 대구에도 강이 있습니다. 강이 없는 곳은 번영할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뭐야? 시작! 나 잘 살아! 그럼 뭐 물가에 사는 거야. 나 잘 살아! 나 물가에 사는 거야. 자, 번영하다라는 영어 단어 리드미컬하게 들어가면 Thrive, flourish, prosper, thrive, flourish, prosper, thrive, flourish, prosper. 번영하다. 꽃이 있는 곳, 물가에서 꽃이 있죠. 그 다음에 flower, bloom, blossom. 다 무슨 뜻이야? 시작! 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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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피다, 꽃피다, 꽃피다. 의역적 개념, 번영하다. 되었습니까? 자, 피닌. 여기만 딱 잡아주세요. 1분간.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나 잘 살아. 나 물질적으로 잘 살아. 자, 피디님 어디가 잘 사는 거라고? 시작. 한강이 보이는 곳. 그렇죠. 그럼 끝난 거야. 좋아. 한강이 보이는 뷰. 한강, 강이 있어야 돼요. Well이란 영어 단어가 뭐야? 시작. 우물, 물, 물이 있는 곳 잘 산다. 이거 잘 확인해 보시고요. 자, 갑니다. 볼까요? 자, river, 강을 통해서 번영하는 거 thrive, 번영하다. 물이 흘러가, flourish, 번영하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스파 즐기고 싶어, prosper, 뜻이 뭐야? 번영하다. 번영하다 세 개. 꼭 기억하시고, 뭐. thrive, flourish, prosper, thrive, flourish, prosper. 꼭 기억해 주세요. 됐습니까? 미필 중에서 너무 많이 했던 단어들이에요. 옆으로 갑니다. 아, 꽃, 물이 흐르는 곳에 꽃이 있습니다. flower, bloom, blossom. 다 뭐야? 꽃피다. 만개하다. 우리의 문화가 만개했어. 뜻이 뭐야? 번영하다. 의역적 개념 번영하다 가능하다. 되셨습니까? 좋았던.